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네, 오늘 44페이지예요. 기내에서 자리 찾기 기내에서 자리를 찾아요? 사실 그냥 써있지 않나? 제 자리가 어디예요? 물어봐야 될 때도 있죠. 아, 나는 이럴 때 있어. 음, 내 자리를 아무리 찾는데 없어요. 음. 내 자리 어디 갔지? 내 자리 어디 갔지? 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승무원 언니가 나타나서 이코노미석은 저 뒤쪽입니다. 언제 <laughs> <띄우> <laughs> <laughs> 슬프지? 아이고, 참. 거기에서 찾고 있었던 거야? 퍼스트 클래스에서? 네, 몰랐던 거지. 아 그런 것도 몰랐던. 네, Mr. Sun. When I was young. 몰랐어요. 제 자리가 어디예요? Where is my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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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s my seat? 너무 쉽다. 내 seat가 어디냐고요? 내 자리가 어디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mm -hmm. 제 chair는 어딘가요? Where s my chair?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음. seat가 좌석이죠. 좌석을 찾지 제 의자는 어디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음. <laughs> 의자는 집에 있겠지. Where s my seat? seat Where's my seat? seat 좌석은요, 비행기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을까요? 극장. 극장에도 있어요. 정답, 둥둥댕 발레 공연. 네. <웃음> <웃음> 그러면 뮤지컬 공연. 뮤지컬 공연. 국악 공연. 연극. <laughs> 연극. Where's my seat? 사물놀이 공연. 음. 한 번만 어. 알아놓으면 진짜 쓸모가 많지. 어, 정말 어딜 가든 다쓸수 있네요. Where's my seat? Where's my seat? 내놔라, 내 seat. 자, 주의사항. 짧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Where's my seat? Sit 하면요. Uh -huh. 앉아라라는 <laughs> 의미죠. Sit down 할때 sit. 네. 의자 좌석 할때 sit은 seat. -E seat. 네, 그렇죠. 얘는 길죠. Where's my seat? Seat는 uh -huh. 명사고요. Uh -huh. 음, 좌석이란 뜻이고요. 네. Sit 하면요. 앉아. 앉아. 우리가 sit 이란 말은 언제 보통 쓰냐면요. Uh -huh. 기르는 개한테 쓰죠. <웃음> sit, <웃음> Mary, come here, sit. 그렇죠. Hand. 그렇죠. <laughs> 이렇게요. 자, 그런데 비행기에 타가지고 <laughs> 앉아 이러면 <laughs> 승무 <승, 웃음> 어디가? 만약에 앉으시면 근데 앉아. <laughs> 발음 좋은 거다. 아 sit. 그렇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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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아 네. Where's my seat? 안 그럼 잡지로 쳐맞으니까. 음. 아, 얼른 앉아 <laughs> Where's my seat? 아. 총을 들고 있었나 본데? 아, 그런 가 뭔데? Where is my seat? Where is my seat? 자, 사실은요. 티켓을 보여드려도 알아서 어디쯤인지 알려주죠. 그렇죠. 말하지 않고 티켓을 보여줘도 돼요. 음. 말하는 게 어려운 게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금발에 예쁜 언니랑 눈이 맞췄을 때 아무 말이 안 나오거든요. 아하. 그렇잖아요. 아하.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 너무 어색할니까 금발을 만지면 어떻게 돼? 텐준 <laughs> <첸준> 오빠 <웃음> <웃음> 오랜만이에요. <웃음> 네, 오랜만이에요. 음, 그냥 티켓을 보여드려도 돼요. 아니면 티켓을 뭔가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승무원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May I see your ticket? 어. Uh. May I see your ticket, please? 아하. Uh -huh. 이렇게 누가 와서 물어보기도 해요. 아하. Uh -huh. uh -huh. 그러면, 그러면 여기 있어요. Here it is. Here it is. Here it is. Here it is. 어, here it is라고 글자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말을 할 때는 here it is, here it is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음, 짧게 음흠. here it is. 여기 있어요. here it is. 이 표현이 정말 어려워요. here it is. 왜냐하면요, here it is, here, here, it, here is. it is. 이게 여기 있어요라는 표현인데요, 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영어 문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과 말을 붙여서 연습해 놓으면 좋겠어요. Here it is. 여기 있어요 하고 자눈 앞에 있는 나무 조개 잡고요. 자 여기요 하고 보여주면서 Here it is. Here it is. Here it is. Here it is. Mm -hmm. 자 Here it is 말고 Here you go. Here you go. Here you are. Here you are. 또 같은 편이죠. 맞아요. 여기 있어요. 야그것좀 줘봐. Mm -hmm. Here it is. 음. 자 이쪽으로 가세요. This way, please. This way, please. This way, please. This way, please. Your seat is just over there. 저쪽에 있네요. Your seat is just over there. 저쪽에 있어요. Your seat is just over there. Thank you very Thank you. 감사. Thank you. 자 우리가요 영어 표현 이전에 mm -hmm. 어, 비행기 내 좌석에 어떤 체계로 번호를 정해 줬는지 mm -hmm. 한 번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죠. 그래요? 그렇죠. Mm -hmm. 자, 그리고 맨 왼쪽 창쪽 좌석 mm -hmm. A, mm -hmm. 그 다음 안쪽 B, mm -hmm. 그 다음에 C, 자, 중앙열은요, D, E, F mm -hmm. 이렇게 가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 G, G 다음에 mm -hmm. 뭐지? H? <laughs> I, I는 네. 맨 오른쪽 창문. 음. 아, 그렇구나. Where is my seat? Oh, may I see your ticket? Here it is. This way, please. Your seat is just over there. Thank you.